함께하는 교회 나아가는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.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함께하는 교회가 23주년 되는 날입니다. 창립 23주년 되겠죠. 1998년도 3월 마지막 주일날 시작되어서 현재 2021년 마지막 3월의 마지막 주 23년인데요. 사실 저희도 약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안 잊어버렸어요. 누가 잊어버려요? 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깨달았어요. 아 맞다 하고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이 시간을 저와 함께 꾸며주실 분이신데요. 함께하는 교회를 지난 23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십니다. 김요숙님, 김요숙 여사님. 김요숙입니다. 함께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보고 이거를 뒤집어 쓰더니 본인이 1년 동안 머리를 길렀다고. 뭘 뒤집었어요? 안 뒤집었어요? 예, 1년 코로나 기간. 자연스러운 머리십니까? 코로나 기간. 코로나 기간 동안 머리 좀 길렀죠. 교회 가족 들을 못 만나는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기르셨다. 네, 네. 염색도 살짝. 원래는 이제 네. 올백이었잖아요. 요즘 다니엘 금식이라는 걸 해요. 그거 하면 이렇게 그거 하면 머리 색깔도 이렇게 좀. 다니엘 금식 뭐 복분자 같은 거 먹는 게 그런 다니엘 거, 금식. 그런 거. 네, 그런 흑염소 거. 먹고. 네, 흑염 고기는 안 돼요. 고기는 안 돼요? 네, 주로 야채 위주. 주스 해 먹는 것 같은데. 야채 위주. 야채 위주. 네.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아, 네. 이제 이 함께하는 교회 웹도 네. 벗어요. 쏟아 벗으니까 머리 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나중에 화면으로 확인해 보세요. 아, 여튼 가장 함께하는 교회에서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첫 번째 제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네. 23년 전 이날 기억나세요? 약간 여기가 그게 예배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건지.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냐면 살던 아파트에서 아하, 강변 아파트. 네, 한 3개월 정도, 3, 4개월 정도 먼저 가족 교회죠. 아 그러면 그거는 97년도 거의 말 되겠네요. 97년 아마 뭐 9월에서 12월 아. 아니면 뭐 그 이듬해 네. 초까지 아하. 이렇게 된 것 같고요. 네. 원래 이제 저쪽 극동 방송으로 네. 갔을 때는 3월 달이었죠. 아. 예배를 그때 이제 거기서 시작. 공개월 지하에서 아, 기억나죠? 그러니까 준비 전 기억이 안 나죠. 아, 제가 기억난다. 본인이 기억나신다. 아, 그렇군요. 뭐 소수만 그때 있었으니까 아. 한 뭐 다섯 가정. 그때 기분이라 그래야 될까? 그 어떠셨어요?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왜냐면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실 수는 있지만 네. 그래도 그 나름의 그 당시에 감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. 저희는 이제 출발할 때 네. 아무래도 꿈이나 소망이 있었다면 네. 교회는 많으니까 그렇죠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. 청년이든 어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네네. 같이 조인할 아.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런 네. 마음.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. 그렇죠. 그렇게 시작을 이제 하셨는데 교회를 시작해야 돼 겠다 생각한 계기가 되는 게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? 일단은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. 근데 네.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아, 제가 듣기로는 이름을 짓는 계기였는지 모르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그쵸. 서로 부축하고 그때는 이제 교회 이름을 아, 짓게 된 배경 함께하는 교회. 아, 그럼 그렇죠. 질문 바꿀게요. 교회 이름을 함께하는 교회로 계기는 뭡니까? 두 할아버지. 아, 두 할아버지. 그 동사무소인가? 네. 주민센터. 아, 주민센터. 내가 여기 이사 왔으니까. 아하.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서류 띌 게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거기 갔는데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는 거예요. 네네. 동사무소 옆에. 그래서 겨울이었어요. 아하. 추운 겨울. 1월 중하순. 아하.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두 어르신이 노인정에서 나오시는데 네.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. 이렇게 긴 외투 입으시고 서로 약간 의지하는 그런 느낌. 좀 뭔가 색다르다. 그래서 그냥 제가 차에서 안 내리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. 아하.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네. 분은 시각장애이시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친구분이 노인정 같이 갔다가 예. 이제 다시 그분 댁으로 모셔드리는 느낌.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저런 거다. 아하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분이 함께하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 교회 이름을 23년 동안 이거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 김요승 여사께서 이거 이걸 지켜보면서 하며 가면서 네. 아, 너무 좋았다, 감사하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았다는 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. 그 어떤 가족이 된다는 느낌. 아. 아무래도 네. 뭐 동시에 이렇게 다 친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네. 어쨌든 교회라 하면 조금씩 친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서로 알아가면서 네. 그러면서 어려움도 알고 아. 뭐 좋은 소식도 나누고 그런 순간이 제일 아픈 얘기를 들을 때도 있죠.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느낌. 네. 그런 거.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네. 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뭐 매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. 매력 있어요. 네, 매력이
있다고 생각하는데 네. 숨어서라 그래야 되나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이런 아, 이런 오른손잡이들 이런 이런 네. 느낌으로 네. 저도 다 모르죠. 그렇죠. 우리 스태프들도 다 모르고 그렇죠. 근데 그렇게 말 없이 소리 없이 섬김이라 그럴까요? 그런 분들이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듣게 되고 다른 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네.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맞아요.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이제 다 좋기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.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아쉬운, 거고 네. 아, 요거는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것 있으면은 좀 약간 투정 부릴 기회를 드릴게요. 네. 아쉬움도 뭐 많죠. 네. 많은데 뭐 물리적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아쉬움이라면 어쩌면 어떻게 하면 지금도 큰 고민 혹은 숙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. 뭐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우리 교회 가족들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전히 지금도 제가 요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더라고요. 니느웨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복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게 솔직히 말하면 더 잘할 수 아쉬움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외에도 많죠. 어떤 요즘 잘 만나지 못하니까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네.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잘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아쉬움이죠. 그러면은 또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잘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겠네요. 해야죠. 그래서 지금 네. 미래위원회도 있고요. 아하. 목양위원회랑 미래위원회랑 또 우리 스태프들이랑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른 교회 사례들이며 국내 해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네.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23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지금도 똑같이 이제 방법은 다르게 될 수 있어도 네,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네,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분들에게 뭐 아까 인사 조금 하시긴 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 약간 응원의 말씀 해주신다면 네, 이제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 같이 아직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불편함도 있지만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아, 여러분들이 또 여전히 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아, 한 분 한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창립 23주년 특집 기획 대담 김효숙 여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. 23주년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네. 다 함께하는 교회니까 우리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. 계속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곧 뵐게요.